아, 좋네요. 제키 형이 달콤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해? 형보다 달콤하다. 진영이 달콤해요. 너무 달콤했어. 진영이 언제 이런 캐릭터가 됐을까요? 무슨 소리. 너의 세대와는 좀 다른 세대가 있어. 그 정형도 선배님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와서 이 배 이렇게 뚫고 나오신 한도 있었네. 뭐 하셨습니다. 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기둥. 아, 기둥 봐봐. 기둥. 어, 재밌었지. 너무 있었지? 아, 이러고. 멋있었습니다. 금요일 부터요. 지금 이제 살지요. 헬로. 다 들어오나 이제? 이제 곧 들어오나? 오, 맛있겠다. 씨. 여러분 하트. 자, 오,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오늘 밥 먹으면서 라이브 하려고요. 뭐 그냥 소소하게. 요즘 오늘 제가 음식을 되게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. 한식과 양식의 조합이. 어쩔 수 없지 뭐 이건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오늘 되게 공연 재밌었어요. 지금 세 번째 공연하고 있는데 LA에서 반응이 오히려 그 반응이 더 힘을 내게 하는 반응이야. 이게 사실 뭐랄까, 이 공연이 그냥 안 힘들 수는 없어요. 되게 체력적으로 뭔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.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하게 이 우리 봐주는 그 관객,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게 에너지가 되더라고. 진짜.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몇 시려나?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일까나? 기다려봐요. 아무래도 원테이크다 보니까 뭔가 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실수하면은 계속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리허설을 하면서 확실히 그 동선을 체크를 하고 현장에서는 실수가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.
아, 제가 레몬 맛못 먹었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 뭐지? 아, 뭔가 요즘 이제 저도 좀 어쨌든 약간 공인으로서 이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좀뭐좀 부르려고 최근에 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시꺼먼 거 그런 옷들만 샀었거든. 근데 이제 좀 꾸미기도 하고 좀 그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요즘 좀 다양한 옷을 좀 입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옷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셀카를 올렸는데 조금이라도 예스. LA로 떠납니다. 아, 혼자 뭔가 LA 가는 거라 어색하네요. 잘 하고 와야겠죠.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되게 즐기면서 시작한 곡인데 되게 일이 커진 듯한 느낌이라 되게 부담이 크네요. 뭐 어쩌겠어요. 잘하고 와야죠. 다음은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듣겠는데 약간 그 90년대 스타일로 컨셉을 맡게. 저는 LA에 도착했습니다. 예스. 밥 먹으러 왔지롱. 날씨 너무 좋네요.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내일은 백기지랑 리허설 같이 하고 내일 모레 촬영합니다. 오늘은 푹쉴 거예요. 리허설 있는 날입니다. 밥을 좀 파이팅 있게 먹고 리허설을 가려고요. 잘해야죠. 그리고 어제 댄서분들 영상이 왔었는데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파이팅 하겠습니다.
이거는 바로 전국이도 먹고 파는. 생각보다 비쌉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위에 단단단단.